아 일단은 저기 채팅창 저거 좀 해줘. 어떡하냐? 난 아니 왜 마음대로 건드려서 아니 근데 채팅창이 안 아 근데 존나 크잖아. 그거 줄였다고 왜안 나오는 건데? 채팅창이 안 나오잖아. 현재 새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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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나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So... 준비됐어? 아 켜! 근데 켰는데 사람들이 막 아! 네 얼굴보다 나 미안한데 나 누나를 지키고 싶어졌어 갑자기. 진짜 조패고 싶다 진짜로. 얍!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긴 처음이잖아. 아 나 근데 그거 알아? 누나랑 월공하고 나서 만나는 거 거의 한두 번밖에 없는 거? 마스크 벗고는 처음 아니야? 마스크 벗고 처음인가 님들 혹시? 합방한 거? 아 월공하고 처음이래. 월공하고 처음이래. 그러니까 얘가 다 옛날에 나와의 추억과 우정이랑 이런 거 싹 다 갈아엎고 다 버린 다음에 그냥 어? 그냥 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연락 하나 없고 그냥 혼자... 아 별풍선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랄만 너 혼자 아프리카 갔어도 내가 연락 먼저 했지 네가 먼저 연락한 적이 뭔 쌉소리야 내가 먼저 연락했지 누나. 이 새끼야 너 나 찾아본다? 언제 그랬어? 너 찾아본다 너? 해봐! 그랬어? 이거 내가 찾아본다 너 해봐 그랬어? 오랜만이긴 해요. 전 얘 얼굴 본 게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이긴 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래서 아, 맨날 7개월 만에 와서 영역 전개했어 이 새끼 또 쐈어? 제가 그 사람들이 모르시는 올 때마다 씨발요? 올 때마다 지려놔? 내가 근데 어제 이게 디프리 겸 가가지고 술을 좀 마셔가지고 님들아 왔는데 진짜 술덩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아무튼 누나 사람이 저기 누가 아까 전에 채팅창에 그래서 얘가 누군데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답답하고 약간 이런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거 해야 돼 누나. 내가 꿀팁 하나 알려주자면 아프리카는 늙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욕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 정도는 전주 파도 인정.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냐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인사 좀 해봐. 뭐 하는 애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인사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구이뽀라고 하고요. 에서 방송 중입니다. 아구이뽀 북. 그 제가 아구이뽀여서 아구이뽀가 아니라요. 북. 그 예전에 불소 하다가 이제 그 제 누구요 하잖아 누구요. 그 아예 그냥 방지에 적어놓으라고. 근데 그게 또 채팅창 활성화를 시키잖아. 닉네임 제가 그냥 제 캐릭터 귀여워서 그냥 지은 거긴 해요. 예, 제가 예쁜 게 아니고요. 제 불소 캐릭터가 너무 예쁜 나머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예뻐서 얼굴을 깐 게 아니라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오자마자 본인 살 빠지지 않았냐면서 막 여기저기 막 되게 어필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외모적인 부분에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아니 살이 많이 빠지긴 했다니까. 공방 카메라 나가야 돼서 한 5kg 뺐어. 그냥 나 보면서 더 찐 거 아니었어? 너 진짜 너 욕은 안 할 테니까 혹시 때려도는 되나요? 혹시? 때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셔. 네, 흥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때려도 되나요 혹시? 아니 흥분하는 것도 별로 된대잖아. 아, 안 되는 입다. 얘는 진짜 때려요 씨발. 아프리카 한 방송 해본 적은 없지? 해본 적 없어. 아예 처음이죠 오늘이. 아예 처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인사하러 온 친구고요. 이 친구 원래 트위치에서 저랑 좀 되게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 아 근데 저는 TG 파트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막 그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살짝 이제 가정 방문 마냥. 그치 요즘 왔어요. 공포 어떻게 지내나 겸사겸사 밥 먹으면서 노가리 깔려고 온 거고. 아무튼 아구이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지? 아 얘기. 야! 근데 너가 생각보다 좀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도. 그게 그것 때문이라며요. 그 야호 때문이라며요. 야호 때문이지. 대체 어디까지 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한 번씩 그래도 인사시키면 좋을 것 같았는데 왜냐면 너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트위치 무너지고 나서 바로 취직으로 갔잖아 너는. 그쵸. 아프리카 찍목도 안 했잖아. 저는 안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니 섭섭하다기보다는 그쵸 님들아. 아니 그래도 맛도 좀 보고 그래도 아, 그, 이 새끼야 베스트 불러놓고 말 존나 자를 거면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아 근데 질문이 안 끝났잖아. 아니 나는 그 생각이었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좀 거기까지 도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어쨌든 이미 취직 쪽으로 굳었는데 괜히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마음을 막 흔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올까 말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찐먹도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아 그냥 확정받고 간 거야? 뭐 그렇게 특별한 애는 아닌데
그래도 취향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메이트 카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머슬 카페가 있고, 너를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이상 성욕이라는 찐먹 찐먹을 안 하는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섭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채팅자 되게 착하지 않아 사람들? 근데 오자마자 줌마 받긴 했어. 누나?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근데 화내지 않았어. 왜냐면 개녀니까. 맞는 말이야. 맞긴 해. 늘긴 했어 이제. 너도 이제 아저씨야. 어디 가나 주마주마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히 누나가 그 긁힐 필요가 없는 게 여긴 진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컨셉으로 주마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동년배 느낌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은근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다른 방 회장님이신데 아버지 와가지고 시비고 그래. 아 시원하신데? 시원하시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안 그래도 방금 퀴즈는 진짜 싸웠거든요. 님들 편광 선글라스라고 알아요? 낚시하는데 내가 편광 선글라스를 끼면은 물 밑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보인다고 내가 영상 보여줬더니 그거 다 구라래. 아 그거 다 거짓말이네. 근데 비싼 거 끼면 그렇다고 댓글에서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거 진짜 임? 하고 물어본다고. 아 왜냐면 아프리카에는 또 낚시하는 형님들도 많으니까. 누가? 그러면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이 새끼가 뭘 봤냐면 인스타에 무슨 그 가짜 광고 영상 있잖아. 가짜 광고 아니라고! 영상도 딱 갑자기 애가 그냥 그 중국 광고 마냥 민물 찍다가 안경 쓱 하니까 갑자기 물고기 500마리가 있어. 씨발 그거 당연히 가짜지. 아니지 그게 맞는 거지. 왜 그 낚시하는 사람들 돈이 그게 많이 든다고 그러겠어? 아니 그게 그런 말이야. 그런 거니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가짜라잖아. 물고기가 보일 수 있는 건데 평강 선글라스 그럼 왜 써? 왜 비싼 거 써? 아니 광고가 님들아 진짜로. 이지랄한데 갑자기 물고기 와 600마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테무 광고 보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고. 그래 봐봐 햇빛 차든가 잘해야 컬러 보일 정도지 물고기는 아니야 이씨. 공포보다 목소리 크기 쉽지 않은데 그걸 또 해냅니다. 아 저 근데 저는 요즘 술도 많이 마시고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갔는데 얘랑 같이 방송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네. 오랜만에 오늘 어디서 봤나들 라면 먹다 얼궁했던 날이라고. 오늘도 라면 먹을 거예요. 오늘도 라면 먹을 거예요. 이제 원래 밥 먹여주는 컨텐츠를 제가 하잖아요 님들아. 물어봤는데 메뉴를 애가 라면을 원하더라고. 불닭 쌈? 아 진짜 나 라면 끊은 지 한 두 달 넘었어. 왜? 그 공방 나가는 것 때문에. 공방 아 왜? 나 지금 시선에서 지금 긁혔어.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멘트를 예상하고 떼는 게 어딨어 씨. 아니 맞을 만한 소리를 하긴 하려고 했거든요 님들아. 라면 끓는 거 맞아라고 멘트를 치려고 했는데 멘트 치기도 전에 때리고 보는 게 어딨냐고 씨. 혹시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 있나요? 너 없어. 아니 그래도 얘가 옷을 막 꾸미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애가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아프리카니까 좀 이쁘게 해야 되지 않나 얘기하길래 아니라고. 그거 안 해도 어차피 너 같은 데 없어가지고 충분히 메리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슴 큰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 떡대 큰 사람 많은 건데 이리 들어가길래. 아니 근데 진짜 너 같은 애가 없어. 아니 얘는 님들아 여자애인데 내가 장난으로 그런 소리 하잖아 님들아. 어 뭐 군필 뭐 여고생 뭐 얘는 뭐 몇 한 대 몇 치냐. 얘는 진짜 레그프레스인지 엔병인지 200kg 넘게 친다니까요. 260. 최대 260.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아 그때 열심히 했을 때 260 친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잖아 그냥. 그지. 저 어디 여신이. 어. 누가 썼는데? 아 내가 방제다가 그 취직 여신이. 누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은 무섭게 얘기하니까 쫄았잖아 지금 우리 형아들. 아프리카 형아들 여기. 왜냐면 여기는 다들 그런 개념이 좀 있어. 뭐? 약간 좀 오빠들 오빵이들. 오빵이들이야? 그거 어디 오빵이들은 그 일주일에 운동 몇 번이나 하나? 혹시 오빵이들 뭐 요즘 단백질은 잘 챙기고 사나? 와 근데 너 진짜 여전히 탑되긴 한다 여기. 그 이제 오빵이들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제 살려고 운동 좀 해야 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밥 먹을래? 밥 먹을 얘기하자. 왜? 근데 그거 해줘. 그냥 아까 전에 누가 삼두 부어달라고 그랬는데 삼두보다 여기가 더 잘 먹어. 와 근데 얘는 허벅지가 진짜 젖대기는 해요 진짜 님들아.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스쿼트 해보라고? 응 해봐. 나 자세를 좀 못 쳐. 난 근데 스쿼트 제대로 해. 오 그래? 응 안다잉. 아 근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아 근데. 아 씨 내가 아 잠시만. 너의 포. 진짜 잠시만. 그렇게 하면 다친다 이 시기양. 너 한번 보여줘봐. 인사 한번 올리니까. 제가 뭐 제로투 이런 거 보여드릴 건 없고 다른 제품들처럼. 아 약간 신고식 인사 같은 거야 이거? 콜리코니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야, 넌 근데 진짜 촉된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 그렇게 이렇게 생겼어? 허벅지가. 나도 근데 허벅지 안에도 근데 인상이 잘라져. 아니 1500개 뭐야? 아니 1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근육풍이야 이게? 근낙? 아 이 새끼 힘들지도 않나 봐. 뭐야? 10개는 뭐. 아니 근데 진짜 난 정말 신기한 게 아프리카 이게 수혈가 있구나 싶어. 아 너 이거 저기 바꿔. 뭐? 방제 바꿔. 와서 여신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네가 여신 할 거 아니야. 빨리 바꿔 너. 아 내비도 귀여우자 귀여우시잖아 한잔에. 아 빨리 바꿔. 아니 그리고 봐봐 카메라 봐. 아 봐봐. 아 정면 여신 있잖아. 어? 김들아 여기 있잖아 여신. 닥쳐. 어? 치즈지게도 힘들게 될 건 인제야. 야 밥 먹자. 나 이제. 아 근데 이거 님들아 저희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방송 몇 시간 했지 우리? 얘가 내가 알던 아굴뽀가 맞다면 캠방 텐션은 2시간 반 3시간이면 끝나. 이거 빨리 컨텐츠 하고. 정확하다. 어 빨리 컨텐츠 하고 저거 빨리 마무리 해야 돼 이거. 어? 야. 어? 존나 맛있어.